씨 팬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그러게요. 오, 오늘 중년 이상 되는 우리 팬분들이 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불안하다. 자, 오늘 또 이제 트로트 분야를 대표해서 보컬 퀸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보컬 퀸 특집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집이긴 하잖아요. 트로트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약간 트로피를 거머쥐고 온 것 같은 기분으로 임했고요. 그냥 귀호강도 하고 저도 좋은 무대 한번 남겨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작은 왕중왕전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무방할 만큼 굉장한 또 라인업이고 그야말로 보컬 퀸들이 모였는데 양지은만의 어떤 그 보컬의 매력이 또 있다면 다행히 이 안에서 저랑 이렇게 장르가 겹치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나만의 매력을 좀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틈새구나. 네? 네, 저도 약간 틈새를 완전히 공략해서 그래서 트로트 정말 대선배님이신 심수봉 선배님의 노래를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비나리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자체가 약간 처절하게 부르는 곡이다 보니까 그래도 객석에서 약간 좀 찌릿찌릿하게 느껴지는 게 있지 않을까. 김현지 씨도 지금 올라갈 때 그 제발이라는 노래 처절함을 보여드리겠다 했는데 지금 포효를 듣고 잔뜩 겁먹은 산토끼 같아요. 더 써야 되거든요, 사실. 이 노래 사실 그렇죠. 완전 주저앉아야 돼요. 바닥을 긁고. 와, 밑으로 누워야 되거든요. 양진 씨가 이제 오늘로 이제 열 번째 출연인데 네. 아직 와, 정말 아쉽게, 번번이 너무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트로피가 아직 없어요. 아쉽지. 저는 지금 저 트로피에 밑에 브루의 명곡 보컬 퀸 특집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트로피에. 그 어떤 트로피보다 제일 값진 것 같아요. 내가 퀸 중에 퀸. 그런데 그런 거 진짜 탐날 것 같아요. 이건 탐난, 이건 탐난. 네. 야, 그리고 그 미안한 마음도 이미 장착이 돼 있잖아요. 네. 우리 첫째 입학식도 못 가고. 오늘 입학하는 이름은 뭐예요? 조의진. 의진이. 의진이 엄마 화이팅. 네. 의진 엄마 화이팅입니다. 의진 엄마 화이팅 해야지. 자, 우리 또 아들 의진이를 위해서 오늘은 기필코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시아버지 기다리고 계시고 친정 엄마 아들 의진이까지 남편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로킨 양지은 씨 무대로 출발! 의진이 엄마 화이팅! 오늘 절규의 고음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니가 가져갈게. 언니에게 주렴. 연지 언니랑 이제 친분이 있는데 오늘은 친하지만 경쟁 상대로 만났으니까 한번 언니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 퀸으로 트로트 대표로 나온 만큼 정말 농축된 그 트롯의 맛을 한번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절하거든요. 오늘 정말 영혼을 다 태워서라도 정말 멋진 무대 성심성의껏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대 양지은입니다.